아들 해가지고 저 시트비 교육이 갑자기 잠깐만요. 이게 뭐냐면요. 토론토에서 직원 2명 뽑았는데 말이야. 네. 업무일지는 다 올려야 되잖아. 네. 줄리아라는 애가 업무일지를 안 올릴 거야. 그러면은 입금을 할수 있는 거야. 못합니다. 그래서 내가 행내한테 전화해가지고, 야, 줄리에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업무일지 올리라고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헨리가 전화를 했을까, 안 했을까? 안 했습니다. 전화를 안 하고 어떻게 했죠? 문자?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. 아니, 그럼 여러분,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하고, 근데 내가 사장님 전화를 하라고 했잖아. 예.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왜 헨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? 사장은 문자 메시지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하라고 내가 지시를 내렸잖아요. 네. 그러면 직원이라면, 부하직원이라면 지시에 따라야 돼요, 안 따라야 돼요? 따라야죠. 근데 전화 안 해요. 전화 안 해요. 제 시골로 갈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안 됩니다. 충돌 생기잖아. 같은 군인들끼리 충돌 생기지. 헨리라는 애는 사장이 뭐 지시를 이렇게 내리면은 자기 생각대로, 자기 경험대로, 자기 철학대로 전부 다 재번영을 해버려. 다 재번역을 해요. 사장이 전화로 연락을 취하라고 했는데 문자로 떼어버려요. 상당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죠. 상당히 충격인데 결국은 내가 관리자보다 더 똑똑하다고, 내가 관리자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는 당신의 지시를 내 똑똑한 머리로 다시 재판단해서 일처리한다. 그런 거잖아요. 네. 여러분들보다 학벌이 더 좋았으면 좋고,
경험이 더 많으면 많고 능력이 더 나으면 나았지. 관리자가 시키는 일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잘 해보면요, 나중에 아 이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구나, 아 이래서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내렸구나, 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. 그런데 내가 뭐 여기서는 했니라고 딱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했니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. 만약에 에이파 네. 사장이 야 너 클로이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해봐 이렇게 했는데, 만약에 에이파는 사장님 지시가 좀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. 다른 방법을 다른. 네,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자도 인간인지라고 신처럼 완벽할, 항상 뭐 신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. 예. 그러면 수명을 받은 부하 직원이 약간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권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예. 근데 헨리는 그게 없어. 헨리는 그게 없더라고. 그게 문제, 그게. 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주든가. 네. 아니면 사장이 지시사항보다는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사장한테 건의를 드려야죠. 그렇지. 근데 얘는 건의를 하냐? 건의 안 해. 건의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.